안녕하세요. 중앙교회 성도님들 김태영 집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은 어버이날이고 미국은 마더스데이입니다. 다른 해 같으면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함께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아이스커피와 과일을 어른들께 대접했던 기억이 납니다. 여느 해와 달리 한 번이라도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쉽고 실은 안녕하신지 걱정이 더 앞섭니다. 이렇게라도 제 얼굴 비춥니다. 오늘 이 비디오 편지를 통해 최근 신문 기사에서 우연히 읽게 된 영시 한 편을 번역해서 나누고 싶습니다.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다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. 낯선 사람과의 악수, 물건으로 가득 찬 가게의 선반, 이웃과의 대화, 붐비는 극장, 금요일 저녁 나들이, 성찬식의 맛, 정기 건강 검진, 매일 아침 등교의 번잡함, 친구와의 커피 한 잔, 경기장의 함성 소리, 깊은 한숨, 무료한 화요일, 인생 그 자체. 이 시기가 끝나면 찾게 되길 바랍니다. 우리가 되고 싶었던, 우리가 부름받은, 우리가 희망하던 그런 사람이 되길. 그리고 계속 그런 사람으로 남길, 그런 더 좋은 사람으로 서로를 위해 이 최악의 시간을 거쳤기에. 미네소타 주민인 로라 켈리 파누치가 쓴 시인데 너무 와닿고 도전이 되는 시여서 함께 나눴습니다. 특히 저희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시기를 통해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에서 보는 얼굴들을 그리워하고 주위를 걱정하고 돌아보는 마음을 많이 키운 줄 압니다.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고이 간직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바라셨던 그 귀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. 머지않은 미래에 웃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시 뵙길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